의복구성 첫 번째 순서, 재단 및 마름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 및 마름질, 첫 번째 패턴 배치, 마킹, 일반적인 옷감의 배치, 패턴의 바른 올 방향을 옷감의 끝과 평행이도록 배치합니다. 옷감의 겉쪽이 안으로 들어가도록 반으로 접어 옷감의 안쪽에 패턴을 배치합니다. 큰 패턴부터 배치하고 남은 공간에 작은 패턴들을 배치하고 옷감의 낭비를 최소화시킵니다. 천무직물의 패턴 배치. 벨벳, 비로드, 벨베틴, 코드로이 등 털이 짧은 옷감은 털의 방향이 위로 가도록 배치합니다. 모헤어, 아스트라칸 등 털이 긴 옷감은 털의 방향이 아래쪽으로 가도록 배치합니다. 무늬 있는 옷감의 패턴 배치. 1번 큰 무늬 옷감. 무늬가 한쪽에 몰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오른쪽 사진과 같이 상하 좌우 무늬가 동일하게 배치되도록 배치를 해야 됩니다. 좌우 같은 무늬가 놓이도록 패턴을 배치합니다. 줄무늬 옷감. 원하는 디자인과 체형을 고려하여 올의 방향을 가로, 세로, 바이어스 방향 등으로 변화시켜 재단합니다. 아래와 같이 이런 줄무늬 옷감에 대한 배치, 원 리피트 스트라이프를 이러한 방식으로 배치를 합니다. 체크 무늬. 펼쳐서 한 장씩 재단하는 것이 무늬 맞추기가 쉽고 접어서 재단할 때는 위아래의 체크 무늬를 잘 맞춰 핀으로 고정시킨 후 재단합니다. 무늬를 맞추기 위해 옷감의 소요량은 증가됩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이러한 방식으로 체크 무늬를 맞춰 재단합니다. 옷감의 안과 겉, 표리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직물의 양 끝에 있는 식서에 구멍이 있는 경우, 구멍이 움푹 들어간 쪽이 겉면입니다. 옷감의 식서 부분에 있는 문자나 표식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쪽이 겉면입니다. 양 끝에 식서 부분이 위로 굽어 있는 쪽을 겉으로 합니다. 나염직물은 프린트 문양이 선명한 쪽이 겉면입니다. 양면을 비교하여 광택이 있는 쪽이 겉면입니다. 천모직물인 경우 털이 분명히 있는 쪽이 겉면입니다. 더블폭의 모직물 등은 겉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반으로 접혀 있습니다. 90cm 직물은 일반적으로 겉을 바깥으로 하여 감겨져 있습니다. 재단 및 마름질 두 번째, 옷감의 시접 및 옷감량 계산입니다. 1번 완성선 표시, 초크 표시, 초크의 끝을 갈아가면서 완성선을 가늘게 긋습니다. 흰색이나 얇은 옷감의 경우에는 겉에서 표시가 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실표뜨기. 흰색의 굵은 면선을 사용합니다. 직선일 경우 간격을 넓게 뜨고 곡선일 경우 좁게 뜹니다. 룰렛과 초크페이퍼. 룰렛 자국이 남을 수도 있으므로 완성선에서 0.1cm 정도 시접 쪽에 그립니다. 시접 분량. 곡선 부분은 직선 부분보다 시접 분량을 적게 주어야 시접 처리가 매끄럽습니다. 시접 처리 방법에 따라 시접 분량을 다르게 합니다. 가름솔은 1.5cm, 통솔 삼솔 1.5에서 2cm, 바이어스 시접 없음. 부위별 기본 시접입니다. 1cm 시접, 목둘레, 칼라, 진동둘레, 요크선, 앞단, 스커트 및 슬랙스 허리선은 1cm 시접입니다. 1.5cm 시접, 절개선, 2cm 시접, 어깨선, 옆선, 소매 밑단, 3 내지 4cm 시접, 소매단, 블라우스단, 지퍼단, 4 내지 5cm 시접, 스커트단, 슬랙스단, 재킷단, 6 내지 7cm 시접, 코트단. 시접 재단 시 주의해야 할 부위입니다. 아래 패턴과 같이 팬츠, 블라우스, 스커트, 슬리브에 소매뿔이나 바지뿔이처럼
점점 좁아지면서 경사를 이루는 부위의 단시접은 완성선에서 접어 올려 재단을 합니다. 오래 방향. 제도한 패턴 위에 그리는 오래 방향 표시인 화살표는 식서 방향과 일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로 줄무늬나 체크무늬의 기장물인 경우 디자인의 묘미를 살리기 위해 요크, 포켓, 컵스 등을 바이어스 방향이나 위사 방향으로 재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핀턱을 여러 개 잡는 디자인일 경우 경사 방향, 발은 올 방향보다 위사 방향으로 재단하면 핀턱을 잡을 때 당기는 주름이 생기지 않습니다. 플레어 스커트는 앞뒤 중심선과 옆선을 같은 각도로 재단하면 옷감 사용은 많아지지만 플레어가 균등하게 생겨 미적인 스커트가 됩니다. 재킷 등의 앙칼라는 일반적으로 바이어스 방향으로 재단합니다. 옷감량 계산법. 블라우스와 원피스. 블라우스와 원피스의 반소매와 긴소매 원단 폭은 150cm, 110cm, 90cm 이 세 종류로 묶여 있습니다. 필요 치수는 150cm일 때는 80에서 100, 110일 때는 110에서 140, 90일 때는 140에서 160. 블라우스 반소매의 경우는 150cm 폭일 때는 블라우스 길이 플러스 소매 길이 플러스 시접입니다. 110cm일 때는 블라우스 길이 곱하기 2 플러스 시접입니다. 긴 소매일 때는 150cm 폭일 때는 블라우스 길이 플러스 소매 길이 플러스 시접. 110cm 폭일 때는 블라우스 길이 곱하기 2 플러스 시접. 90cm일 때는 블라우스 길이 곱하기 2 플러스 소매 길이 플러스 시접. 원피스 반소매의 경우는 폭이 150cm일 때는 옷 길이 플러스 소매 길이 플러스 시접입니다. 110cm 폭일 때는 옷 길이 곱하기 1.2 플러스 소매 길이 플러스 시접입니다. 90cm 폭일 때는 옷 길이 곱하기 2 플러스 시접입니다. 긴 소매 150cm 폭일 때는 옷 길이 플러스 소매 길이 플러스 시접. 110cm 옷 길이 곱하기 1.2 플러스 소매 길이 플러스 시접. 90cm 폭일 때는 옷 길이 곱하기 2 플러스 시접입니다. 스커트, 타이트 스커트, 플레어 스커트, 플레어 스커트, 플리츠. 동일하게 90cm 폭일 때, 110cm 폭일 때, 150cm 폭일 때입니다. 여기 나오는 옷 감량에 대하여는 이 자료들을 참고하셔서 수시로 이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고 특히 기능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옷 감량에 대해서 반드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그 출제된 제가 올려드린 동영상에 나와 있는 옷 감량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출제된 문제들을 기준으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슈트와 바지에 대한 계산법입니다. 폭은 동일하게 90cm, 110cm, 150cm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코트에 대한 계산법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